나도 아이유처럼 천천히 여유롭게 식사하고 싶은데 식사만 하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스케줄이 늘 가득한 분, 혹은 스케줄 없이도 성격이 급한 분은 남들보다 온전히 먹기 식사하는데 더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급한 분들이 천천히 먹고 소식하기가 쉬워지는 소식자 모두 5분 전환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그동안 천천히 먹으려 마음 먹고 막상 식사를 하면 자꾸만 빨라져 답답하셨던 분들, 식사 시작 딱 5분만 이 방법으로 모두 전환하고 식사해 보세요. 정말 빠르고 간단한데 전환 모드를 적용한 한 끼는 이전 한 끼보다 훨씬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식사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남은 음식은 진짜 막 삼키고 대충 먹어도 좋으니까 딱첫세 입만, 진짜 딱그세 입만 한 입에 1분 30초씩 초 집중해서 먹는 거예요. 제가 한입 1분 30초를 늘 강조드리지만 오늘의 이 전환 스킬에는 약간의 디테일한 룰이 있어요. 이것까지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한 입은 한 숟가락 이내의 크기여야 하고요. 3분의 2 크기 정도면 베스트입니다. 이한 입을 먹고 1분 30초 동안은 입 안에서 절대 음식이 다 사라지면 안 돼요. 계속 내가 씹고 맛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1분 30초 동안 그냥 머금고 있겠어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씹으면서 맛을 느끼는데 입안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게 룰이에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없어지려는 이 음식을, 삼키고 싶은 이 음식을 부여잡고 잡고 잡고 또 잡아야 됩니다. 딱세 입만요. 이거를 내한 끼에 모두 적용하려고 하면 정말 답답하고, 이걸 언제 다 이렇게 먹나 생각할 텐데, 내가 한 끼를 먹을 때세 입만큼은 꼭 내가 지정한 나만의 이 미션을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전환 스킬의 이유와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소식을 성공하기 위한 우선순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하기 위한 조건의 순서는 우선적으로 편안한 컨디션이 준비되어야 하고요. 이 편안한 컨디션일 때 오감이 활성화됩니다. 풍부해진 오감은 한 입을 먹었을 때 훨씬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만족도도 높아져요. 그럼 당연히 식사량 조절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격이 느긋한 분에 비해 급한 분들은 식사 시간에 편안한 컨디션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번 식사 꼭 천천히 먹을 거야 다짐을 해도 온전히 먹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아, 나는 온전히 먹기는 글렀나, 이렇게 낙담할 게 아니라 내 성향이 그러하니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맞는 스킬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탑재되어 있는 급한 모드를 릴렉스 모드로 진정시킬 수 있는, 식사 직전에 대식자 모드를 소식자 모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딱 첫 세입만 1분 30초 초초초초 초초초초초 집중해서 온전히 먹기를 도전해보세요. 진짜 나머지 양은 이렇게 안 먹어도 되고, TV 보면서 드셔도 되고, 친구랑 통화하면서 드셔도 되고, 막 먹고 막 삼켜도 되니까요. 딱 세 입만요.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부담이 없고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가 추가 효과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자면, 왜 나는 성격이 느긋한 편인데 식욕 불안정이 좀 있어서 식사 시간만 되면 평소보다 조금 긴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면의 긴장. 이런 분들은 식사 편안하게 해야지 하면서도 정말 깊은 생각 속에 이미 급하게 먹고 온전히 먹기 못하는 나를 그냥 상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이미 온전히 먹기를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해버린 거죠. 이런 분들도 나는 이게 낼 거야, 나를 믿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 의식을 바꾸기보다는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고, 시프트고 딱 첫 세 입만 명상하는 마음으로, 몰입하는 마음으로 초 집중할 거야, 이건 할 수 있지 뭐 오래 걸려봤자 5-6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그렇게 세 입만 잘 해내면 나도 모르게 상상하던 내가 못하는 모습이 어라 나도 잘할 수 있네 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당연히 남은 이 음식 들도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 소식공식 에피소드 6에선 양념치킨, 떡볶이, 닭볶음탕, 찜닭, 짜장면과 같은 양념 소스가 가득한 음식을 소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응원합니다. 안녕.